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%가 넘어요. 굉장히 큰 면역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만큼 신체 면역 기능 조절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 장내 기능이 떨어진다.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도 잘못 걸러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환들 또는 질병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장수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이요. 도시인들보다 장내 미생물이 3배 정도나 많다고 조사가 됐어요. 그만큼 장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내 장의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간단한 체크리스트 준비했거든요. 네. 화면으로 보시면 일단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. 또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는지, 또 배변 시간이 매일매일 좀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6가지 문항이 있거든요. 여기서 2개 이하면 괜찮으신 편인데 5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위험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전늘 궁금했던 게좀 맛있는 건다 맵고 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장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? 그렇죠. 일단 자극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장 건강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. 그냥 우리 장은 소화기관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장 건강을 지킬 수도 또내장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.